수사 지휘권 폐지 공약에 대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반대 입장을 밝히자 윤석열 당선인이 공개 비판에 나섰습니다. 인수위원회는 법무부 업무 보고도 유예를 했습니다. 장미 변호사와 이 이슈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당선인, 박범계 장관 두 사람의 입장 차이를 한번 좀 봐야겠는데요. 네. 우선 박범계 장관 얘기,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인 얘기를 한번 차례로 들어보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은 소위 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그리고 일종의 책임 행정의 원리에 입각해 있습니다. 아직은 수사 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고요. 뭐 이 정부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게 검찰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건데 5년 동안 해놓고 그게 안 됐다는 자평인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독립적인 권한을 주는 게 더 중립에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관의 수사지휘라는 게 실제로 해보면 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율적으로 또 의견 조율을 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예, 사실 추미애 박범계로 법무부 장관 자리가 이어지면서 네. 이 수사 지휘권을 놓고 이미 총장으로서 장관으로서 충돌한 적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건 어떻게 보면 예견된 거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예. 대로 이 수사지휘권이란 게 사실상 입법화는 돼 있었지만 실제로 시행이 됐던 거는 네 번밖에 되지가 않고 그중에 세 번이 이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과거 이제 검찰총장간 대립 구도 속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으로서는 이 수사 지휘권을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강경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령이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검찰청법 8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이라는 조직은 이 단독 독립기관이라기보다는 법무부의 외청 성격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어떤 그 사무 관리, 검찰의 사무 관리의 전반적인 감독권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규정돼 있고 다만 이 수사기관이라는 특수성상 독립성이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검찰 총장을 법무부 장관이 일반 검사가 아니라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최초로 이 수사지휘권이 발동됐던 거는 노무현 전 정부 시대 때 그 국가보안법 위반 교수에 대해서 이건 불구속 수사를 하라라는 지휘를 내렸다가 그 당시에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전 총장과 상당히 갈등을 일으키면서 여러 수사지휘를 내렸지만 이 갈등이 더 증폭됐던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인수위는 반드시 좀 삭제를 하겠다, 없애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대검찰청 업무보고는 예정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인수위원회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했고. 그런데 법무부는 갑작스럽게 유예가 돼버렸단 말이죠. 이것도 뭔가 박범계 장관의 이 부정적인 입장에 대해서 인수위원회가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불만을 표출했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업무 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전까지 인수위가 이 대검과 법무부의 업무 보고를 어떤 형식으로 받아왔느냐 동시에 받았던 겁니다. 예. 그리고 법무부가 또 대검, 검찰을 또 외청으로 두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받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대검의 업무 보고는 받으면서 동시에 법무부는 이 업무 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사실상 비토, 보이콧을 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수사 지휘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일본의 입법례를 사실상 차용한 부분이 있는 것인데 예. 그것과 관련해서 계속 언급해드리지만 법무부의 외청이라는 어떤 종속적인 성격이 분명히 있어서 검찰의 어떤 외부적인 견제 기능을 둬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 사실입니다. 다만 이게 정치적인 의도에 따라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실상 악용된 거 아니냐라는 반대 여론도 있어서 그렇다면 뭐 법무부 장관을 정치인이 아닌 사람으로 임명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안적인 방법을 좀 모색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지만 이 양측의 입장이 봉합이 될지 아니면 제3의 대안을 찾을 수 있을지는 상당히 좀 어려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건 법령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그럼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해야만 바꿀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인수위는 법 개정까지 가면은
거대한 야당에게 가로막힐 수 있으니까 훈령 개정을 통해서 수사지휘권을 어떻게든 제한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꺼내는 것 같습니다. 이게 훈령 갖고 될 수 있는 사안인가요? 이게 사실 법과 원칙에는 좀 어긋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도 인수위 그 수석 부대변인인 그 최지현 부대변인이 우리가 그러면 법무부 장관 새로 임명하고 새 정부 출범한 다음에 이게 관련 검찰청법을 못 바꾸게 된다면 훈령을 만들어서라도 좀 이 수사지휘권 행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공언을 한 거죠.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훈령이라는 것의 성격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어떤 지시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규범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당연하게도 이 입법자의 결단이 상위 법령과 충돌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충돌하게 되고 모순이 발생하게 되면 상위법인 검찰청법 더 이것은 어쨌든 국회를 통과한 법령이기 때문에 법률이기 때문에 더 우선해서 이 지침을 더 따라야 된다는 게 원칙이기도 하고요. 하위 규범인 훈령으로 상위법과 모순되는 반대되는 어떤 그 지시관계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건 좀 원칙에는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훈령을 만들더라도 이게 위법하다라고 평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열려 있고 다만 이게 원칙대로 간다면 이 검찰청법 8조를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민주당 계의 의석수가 180석 정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입법으로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어렵다 보니까 훈령 이야기를 하지만 이 부분은 좀 법률적인 논란을 낳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오늘 대검찰청 업무보고가 이제 끝난 다음에 인수위원회 측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서도 대검이 동의를 했고 특히 또 하나 검찰이 독자적인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도 권한에 대해서도 대검찰청은 충분히 받아들이더라라고 하는데 이 독자적인 예산 편성 본래 검찰청 예산이 법무부를 통해서 이제 검찰로 그렇습니다. 건너가게 돼 있는데 그럼 이것도 사실은 그럼 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검찰청법에는 이 검찰의 예산과 관련해서 뚜렷하게 규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게 정부조직법에 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책임자로 검찰청법에 규정돼 있다 보니까 정부조직법에는 이 예산과 관련한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귀속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외청 성격의 기관은 어떻게 예산 편성권을 활용하고 있느냐? 를 보면 이를테면 경찰청, 관세청 등은 본인들이 직접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긴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왜 검찰만 예외를 둬야 되냐라고 하는데 이제 예산 편성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걸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은 예산의 심의 의결권은 국회에 있다 보니까 국회에 이를테면 계속 접촉면을 늘려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관세청이나 뭐 경찰청과는 좀 다른 성격의 검찰이 이 정치적 중립성이 좀 오염될 수 있는 소지로 악용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 예산 편성 권한을 검찰에는 주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 에서도 인수위 측에서는 왜 다른 기관과 차별을 두느냐 이거는 좀 온당하지 않다라는 입장인 반면 이 법무부 측에서는 그렇다면 검찰 특활비 등등에 대해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면서 문제제기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부터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나서 그 후속 작업으로 예산 편성권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이 또 맞서고 있습니다. 네. 이제 결국 검찰총장 출신의 당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이제 그려보면서 민주당은 그러기 전에 아예 모습 확실하게 박아야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검찰이 그나마 갖고 있던 어떤 수사권 일부도 확실하게 떼어내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시킨다. 네. 이걸 밀고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내용을 한번 좀 들어보시죠. 네. 윤 당선인의 검찰 공약 대부분이 검찰 권력을 더욱 비대하게 만드는 것들이어서 국민의 여망으로 힘겹게 쌓아올린 검찰 개혁의 성과가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깊습니다. 검찰이 똑바로 서도록 기소 수사권의 분리 등 과감한 검찰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저희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검찰권의 행사를 놓고 상당한 이제 충돌도 예상이 되고 뭐 수사와 관련된 거 말고도 범죄 예방이나 인권 문제나 담당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사사건건
국회에서 부딪히고 밖에서 부딪히고 하지 않나 걱정도 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사 지휘권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 수사 기소 분리 문제도 그렇고 약간 민생 현안이라기보다는 어떤 조직 논리에 의해서 또 주장이 또 부딪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게 과연 제1성으로 손질을 해야 되는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수사 기소권의 분리와 관련해서는 이제 검찰이 지금 다 갖고 있는데 수사를 하는 기관으로서는 기소를 어떤 마침표 그리고 성과로 인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들이 예. 수사를 하는데 불기소로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은 이건 제대로 수사를 못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예. 비판에 직면하기도 하고 당연히 기소를 해야 이게 제대로 수사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었구나라는 어떤 그런 논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리해야 좀 더 공정하고 엄정한 이 검찰 수사가 담보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고 반대 목소리로는 아니 수사를 하지 않은 제3의 주체가 기소를 판단하는 게 이 수사 알맹이를 놓치고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또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해외 입법례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수사 기소가 분리가 돼 있습니다. 대신 굉장히 이 수사 내용을 좀 통제하면서 검찰에서 기소를 하기 위해서 좀 꼼꼼히 챙기는 그런 제도들이 안착돼 있는 부분이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기소권, 수사권이 검찰에 다 기속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검찰의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수사관이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뭔가 해외 입법례를 참조해서 수사 기소에 어느 정도의 그 권한 분배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